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등등 5만 가지 디자인 툴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 어도비의 한국 인사이더가 돼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신기능 전출 대잔치 어도비 맥스에 다녀왔거든요. 빌리 아일리시나 수많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새롭게 선보이는 어도비의 수많은 기능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도비 맥스 2019 함께 하시죠. 밝았습니다. 이렇게 배지도 받았어요. 굿즈 선물도 받았습니다. 너무 신나요. 지금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보통 저 출장 오면 항상 8시, 9시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저인데, 오늘은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인사이더 서밋이라고 해서 파트너로 선정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워크숍처럼 어딘가에 가서 네트워킹을 하거나 그런 걸 하나 봐요. 진짜 귀엽잖아. 잘 챙기고 있어. 깨알같이. 진짜 미쳤어. 진짜 짱이다, 어도비. 라이브 누구이? 도전, 도전. 이제 본격 워크숍 시간. 모바일 라이트룸 어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보았는데요. 라이트룸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기 전부터 디테일한 보정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아. What is going on here? 이제 제가 보정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라이트룸으로 열심히 쇼샷샷. 저랑 콜라보하는 이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였어요. 이런 귀여운 그림을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죠? 이런 거 봐봐. 그쵸? 제가 감히 비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재미난 세션들을 할 수 있는 어도비 맥스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엄청 엄청 기대하고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 대형 강연 하나가 있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대형 강연을 들은 뒤에 제가 어젯밤에 호텔로 돌아오다가 로비에서 싱가포르 포토그래퍼 친구를 만났거든요. 호텔 근처에 있는 어떤 인스타그램에 괜찮을 만한 그런 스팟에 가서 사진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짠!
어도비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어도비 로고와 어울리게 옷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수트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한복 정장을 만드는 리을이라는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아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오늘 마지막 밤을 장식하게 될 저의 아웃핏입니다. 대형 세션 때는 어도비 인사이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동하는데요. 뒷문을 통해 미리 입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이런 컨퍼런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와, 엄청 장난 아니다. 와, 불이 꺼지고 올해의 어도비 맥스 공식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도비의 한해 신기능이 소개되기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함께 열광하는 자리예요. 올해는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라는 모토를 가지고 누구든지 더 쉽고 편하게 어디서든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바일용 툴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모바일 영상 편집 툴인 프리미어 러쉬는 디테일한 슬로우 모션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퀄리티의 합성이 가능해질 아이패드용 포토샵, 수채화의 자연스러운 번짐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게 된 프레스코까지. 너무 지금 어도비 뽕이 차올랐어요. 이어서 AR 콘텐츠 제작 툴인 에어로, 포토샵 카메라 등 완전히 새로운 기능의 툴들을 직접 시연해주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도 사진전을 열었던 데이비드 라샤페, 뉴욕의 핫한 아티스트 샨텔 마틴, 식스센스 23 아이덴티티의 나이트 샤말란, 빌리 아일리시와 다카시 무라카미, 록밴드 끝판왕 데이브 그로리나와 예술에 대한 생각, 작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바로 여기.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would like to know what your advice is for aspiring creators. You guys are really successful. What would you tell these people? Me? From you, right? I'm old people. I have nothing to anytime I'm very worried about coming up to the young generation, please stop. This is my message, right? I want to work in another 20 years, so that's why. My message is stop. 세션을 마치고 급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지금 들을 수업은 시네마틱 이펙트 수업이거든요. 약간 제 영상을 좀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았었지. 좋았었어? 네. 너 전공 뭔데? 저 전공 언론이랑 심리인데 학교를 잘 안 갔었어요. 그래서 좋았어? 네. 날이 좋아서 쉬고, 날이 안 좋아서 쉬고. Hello. 여기죠? 와, 대박이다. 제법 앞쪽에 앉아볼까?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 나는군요. L 수업은 약간 이렇게 컴퓨터가 앞에 있는 실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서 조금 제일 인기도 있고 예약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시네마틱 테크닉 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앤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과연 제가 이 수업을 듣고 얼마나 많은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게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Here we go. Luma first. And there is a ton of different ways in which you can do this, but I am a curves girl. In this particular shot, a small amount of it works because the footage is so washed out. I'm gonna pat myself in the back. 수업이 끝났습니다. 되게 베이직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컬러 코렉트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천천히 잘 알려주시고 되게 은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저랑 언니는 솔직히 약간 강의법을, 교수법을 배운 수업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말했던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 이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Hi. Oh, it's so white. Please introduce yourself. Really? Okay. Yes. Hi, I'm Gerald. I'm from Singapore and I'm a self-taught photographer. Yes, nice. 오늘 그래서 얘랑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더 라스트 북스토어라는 곳에 왔어요. 이 서점에 엄청 귀여운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있어서 온 거거든요. 가 카메라 you can do your vlog. Yeah, okay. 처음으로 왔어요. 지난번에 LA 왔을 때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와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뮤지엄에서 사진을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엄청 넓은 곳에 퍼져 있는 줄 알았는데 오밀조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찍어 볼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collaboration? Oh, your recording? Yeah. I think it was fun. It was short. It was challenging, but I think we nailed it. Oh, it's like in Thunderbirds. Wow. What's up? This is very interesting. Hello from London. But still in LA. 이제 돌아가는 날입니다. 지금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실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저기 출장은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컨퍼런스로 온 거는 처음이라 뭔가 막 바쁘게 여행지를 돌아다니기보다는 좀 앉아서 수업을 듣고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식으로만 한 적은 처음이라서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글로벌리 움직이는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던가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다던가 뭐 이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그냥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야 할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 채널에 영상을 비행기를 놓친 영상을 올렸는데 약간 소위 말해 어그로가 끌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보면서 뭔가 아쉽기도 하고 약간 나는 여행지에 예쁘고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재밌을 만한 코드 같은 거는 그런 코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툴적으로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막 휙휙 막 이런 트랜지션이 막 다양하게 들어가는 영상보다는 조금 잔잔? 약간 밋밋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갑자기 막 화려한 트랜지션을 쓰는 건 해피세아의 톤과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제가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막 선호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뭔가 되게 다양한 툴을 경험해봤잖아요. AR 툴도 있을 것이고 프레스코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다양한 툴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 영상이지만 자르고 붙이고 그런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영상을 조금 더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영감을 일단 얻은 것 같아요. 방법을 깨달았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또 시도해보는 그런 남은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4분이나 녹화를 했니? 대단해. 정말 TMI로 마무리하는 이번 영상입니다.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밌었기를 바라고요. 진짜 와서 보니까 완전 어둠이 뽕이 막 한가득 들어요. 되게 정말 굉장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Creativity for All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정말 프로 아티스트들 디자인 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가볍게 도전해서 가볍게 만들어내고 또 그냥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쉽게 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옛날에는 3D 툴을 사용하고 뭔가 모션 트래픽을 하려면 정말 막 2, 3일 동안 밤새서 모션을 하나하나 따고 그렇게 해야 했으면 지금은 아, 나 모션 트래픽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라는 그 뭔가만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저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촬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TMI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덕이고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더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저는 아직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성장할 구멍이 보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답니다. 진짜 다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겠지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감히 그냥 한국에 있는 조그만 여자애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쵸.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해피세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게요. 안녕. 한국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팔로워 많은 친구들 때문에 기가 죽었거든요. 바람 빵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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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